안녕하십니까. 광주 중성고등학교 내야수 2학년 이태훈입니다. 제 장점은 뛰어난 운동 신경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운동장에서 내보내고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와 누구한테도 지치지 않는 열정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1학년 때부터 보통 시합을 풀기는 어려운데 성적도 좀 나쁘지 않았어요. 4학이 좀 높더라고요. 맞습니다. 1학년 때는 큰 부담 갖지 않고 그냥 운동장 시합 나가면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 부담 없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1학년 때부터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이겨내려고 노력하죠. 너 루틴을 해 그냥. 이 루틴 하는 거. 얘들도 방망이도 기본기가 존재해서 헤딩 전에 이제 두 손으로 강하게 치는 그 전 단계에 이제 자기 부분 동작을 해서 나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거를 한 손씩 한 손씩 이제 입히는 과정이라 얘들한테 좀 하기 전에 치기 전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몇 개 정도 치세요? 500개에서 550개 정도 치는 것 같습니다. 타격할 때 일단 타이밍을 제일 중요시 생각하고 센터 방향성을 맞추고 치려고 들어갑니다. 굉장히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뭐 도로 할 때 본인만의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안 뛰는 척 하다가 갑자기 약간 뛰는 것 같고 투수 타이밍을 뺏으려고 들어간 것 같습니다. 초중고 선배이신 기아 타이거스 김도영 선수를 반갑습니다. 야구 실력도 본받고 싶은데 모교에 대한 사랑과 저희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닮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직접 만난 정도 있나요? 예, 만나고 배트도 받고 그랬습니다. 김병 선수 배트 받았어요? 예. 깨져야지. 김병 선수가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선물을 해줬나요? 자기가 쓰는 건데 이거 갖고 잘 쳐보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앞으로 좀 어떤 선수가 되고 싶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플레이할 때 세심한 그런 자세 늘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과 투지 있는 플레이 보여드리고 싶고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는 그런 것 같고 싶습니다.